진짜 그 어릴 때부터 보면은 약을 들고 다녀, 알약을.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바로 약을 먹어. 근데 그걸 지금도 먹고 있더라고.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의 컨텐츠는 차우찬 선수의 또 친한 선수들 보면은 고액 연봉의 선수들이랑 엄청 친하더라고. 예를 들면 뭐 NC의 손아섭 선수, LG 김현수 선수, KT 황재균 선수. 이런 선수들을 너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니까 고액 연봉을 받는 거구나. 막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에 엄청 잘하잖아. 잘하지. 근데 아섭이는 내가 같은 팀에서는 한 번도 하지 못했고 대표팀에서만 같이 했었고, 뭐 우리가 부산 경기를 가거나 아니면 뭐 아섭이가 대구로 오거나 아니면 내가 LG에 있을 땐 또 서울 오면 그냥 경기 끝나고 항상 3연전 하면 밥을 한 번씩 먹었지.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켜본 내 느낌은 진짜 아섭이는 독하다. 얘가 진짜 독종이다. 진짜 그 어릴 때부터 보면은 약을 들고 다녀, 알약을.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바로 약을 먹어. 그러니까 지방을 이제 빼주는 약이라고 하더라고. 근데 그걸 지금도 먹고 있더라고. 그 정도로 자기 몸 관리지. 그 술도 전혀 하지 않고. 술이 안 받는 것도 있겠지만 철저히 몸 관리를 잘하는 선수지. 그리고 워낙 또 잘하는 거에 대한 욕심이 크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발전하려고 노력하니까 또 작년에 타격 왕이 됐잖아. 그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한 선수다. 프리아곤 선수는 이게 단체 스포츠지만 또 개인이잖아, 어떻게 보면. 그 안에서 개인인데 정말 이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, 사실은. 그냥 이기적이면 안 되고 좀 독보적으로 대신 이기적이어야 돼. 난 그 중심에 손아섭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. 그래서 어릴 때는 정말 오해도 많이 받고 뭐 선배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다 그래, 팀에서. 너무 본인 것만 생각하니까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. LG에서 또 같이 생활을 했던 김현수 선수는 좀 어떤 것 같은데? 내가 먼저 팀을 옮기고 그다음에 1년 뒤에 현수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룸메이트를 처음 해봤단 말이야. 근데 한 팀에 되고 나서 진짜 놀랐어, 내가. 왜? 미국에서 많이 배운 것도 있겠지만 진짜 9시 반, 10시만 되면 자더라고. 5시 막 이럴 때 일어나서 웨이트하러 가고 그거를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. 그게 사실 피곤할 수도 있고, 몸이. 그리고 자고 싶다고 자지는 게 아니잖아, 사람이. 야구에만 빠져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. 후배들한테 잔소리한다, 뭐 꼰대다 하지만 진짜 야구만 생각하는 사람? 뭐 내가 보는 현수는 김현수라는 선수가 왜 대단한지 그런 모습에서 다 나오는 것 같아. 김현수 선수에 비하면은 너는 그냥 반란 까진 거네, 어떻게 보면? 진짜 KBO에서 뭐 내가 보지 못한 선수도 많지만 아, 김현수만큼 야구를 하면서 그렇게 바른 사람은 없다고 나는 얘기할 수 있어. 진짜. KBO에서 제일 모범생을 찾아라 하면 김현수. 100% 그래? 김현수. 육아도 진짜 뭐 다 하지. B시즌에 보면은. 그래서 집에도 한번 놀러 왔었는데 애기들이고 야구장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. 집에서 하는 거랑 최선을 다하더라고. 내가 알기로는 뭐 햄버거 이런 거 다운타운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한 5개씩 먹는다던데. 잘 먹지. 근데 또 대단한 게 딱 시즌이 끝나면 현수는 다이어트를 바로 시작해. 진짜 한 두 달 동안 살을 쭉 빼.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, 그렇게 잘 먹는 애가. 근데 신인 때 또 많이 먹으니까 빼는 거긴 한데 그런 게 어쨌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 않나. 또 이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승환 선수는 어떤 것 같은데? 좀 어느 정도는 비슷해. 근데 승환 형은 또 즐기건 즐겨. 승환 형은 진짜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. 대신에 또 야구장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야구가 딱 끝나면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해야 되고. 그러니까 현수랑은 좀 다르지. 완전 다르지, 현수랑은. 근데 나는 오히려 승환 형 쪽에 가깝지. 나도 뭐 스트레스 풀고 싶으면 나가서 뭐 가끔 술도 한잔 할 때도 있어야 되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승환 형은 좀 나랑 비슷하다, 그런 쪽으로는. 자, 또 뭔가 또 생활했던 선수들 중에서 또 아, 이 선수는 좀 특별한 루틴이 있다 한 선수. 특별한 루틴? 성민이 형? 특별한 루틴이지, 정말로. 캠프 딱 첫날 가면 첫날 아파. 두 달 쉬고 왔는데. 아픈데? 아니, 아프겠지. 아, 진짜? 진짜 아프겠지. 막 손가락이고 무릎이고 막 형이 통풍도 있고 관절도 안 좋고 막 이래. 근데 첫날부터 아프다고 해. 그리고 진짜 천천히 몸을 잘 만들지. 그게 본인만의 내가 볼 때 루틴인 것 같아. 첫날부터 아프다고 쉽지 않거든? 근데 첫날부터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진짜 천천히 자기 스타일대로 다 해. 그 대신에 시즌 때 딱 성적을 내잖아. 좀 이런 건 없어. 정말 진짜 특이한 루틴. 또 내가 삼성에 있을 때 임창용 선배가 계셨는데 일단 웨이트 같은 거는 안 하셔.
무게를 든다거나 이런 건 안 하죠. 그게 하면 선배님 말로는 가동 범위가 좀 안 나오는 느낌? 그 밴드 운동이나 탄력 운동 이런 걸 많이 하시거든? 특히 스트레칭 엄청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런닝 하시고 근데도 몸이 엄청 탄탄하셨거든. 그러니까 뭐 뛰는 거 일단 스트레칭 보강 운동식으로 하시고 밴드 운동, 뭐 고관절 운동 이런 것만 하셨거든? 그런 거 보면 사실 좀 특이 케이스지. 요즘에는 웨이트가 당연시 되는 시대잖아.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안 맞는데 그런 거 보면은 선배님은 진짜 확고하게 자기 스타일대로만 딱히 그렇다고 큰 부상도 없었고 그치 마흔 넘어서까지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 것을 찾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. 무작정 사실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뭐 LG 지환이 명실 상부 우리나라 최고 유격수잖아. 근데 지환이 같은 경우는 진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러니까 나이가 오히려 들어갈수록 지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. 그런 거 보면은 뭐 대기만성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잖아. 정말 자신감이 강해. 그리고 장점이 많은데 그동안 못 살린 것 뿐이지 이제는 조금 마음도 많이 편안해진 것 같고 내공도 많이 쌓인 것 같고 어릴 때 너무 많이 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암흑기도 LG에서 보냈고 지한이가 그래서 정말 내적으로 강해지지 않았나.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포텐이 터지는 게 아닌가. 지한이도 몸이 진짜 두꺼운 편이야 전체적으로 골격이. 그러니까 그만큼 힘도 좋고 그러니까 저렇게 유격수 하면서도 많은 이닝 그리고 많은 경기 나가면서도 잘 버티고 있는 거지. 야구 선수들 깜짝 놀란 거 그냥 악수했는데 두껍지? 너 뭔가 했어. 근데 나 진짜 쫄았어 사실. 너가 봤을 때 이 선수는 정말 노력해서 잘하는 것 같고 이 선수는 진짜 좀 타고난 천재형이다 이런 선수 한 명씩 좀 뽑자면은 천재 쪽으로 가면 나는 박성민 같이 뛰어본 선수 중에는 왜냐면 감각이 너무 좋은 것 같아. 감각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좀 강하고 근데 노력형은 좀 사실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아. 뭐 잘하는 사람이 노력을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못하는 사람이나 조금 처질 때 노력을 많이 하잖아. 근데 그렇게 해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. 진짜 2군에 가서 보면은 노력하는 선수들 진짜 많거든. 그 노력 대비 좀 성과가 안 나오는 게 일단 몸이 좀 안 따라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방향이 잘못된 것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지. 그래서 누군요? 노력형 선수가? 성민이 형은 천정이 형은 나머지는 다 노력형인데? 그래? 그냥?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또 차업찬 선수가 같이 생활을 했던 소위 말해 A급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신속 정확하게 한번 알려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